네, 안녕하십니까. PF 대출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 사회를 맡은 우현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발언에서는 작년 12월에 진행했던 첫 번째 웨비나에 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웨비나를 기획을 했고요. 현재 이제 부동산 PF의 위기 상황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고, 금리 인상이 그나마 최근에 여러 조치들로 인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금리에 더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공사 대금을 둘러싼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매수세 실종, 전세 하락,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부의 바로는 부동산 PF 금융위기 대응팀을 조직했고요. 작년 12월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웨비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번에는 PF 대출 약정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나 오히려 부각되지 못했던 시행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위기 상황에서 리스크 대응 방안에 관한 웨비나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세션 진행에 앞서서 저희 법무부의 발언의 대표 변호사님과 그 다음에 대한경제 박승준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경제신문 발행인 대표이사 박승준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리고 수요 감소 등에 따라 국내 부동산 PF 대출 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발 위기를 완전히 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지만 기업의 자금줄이 막히고 있는 이른바 돈맥 경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PF 대출 약정의 차주이자 주채무자인 시행사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문제는 다른 당사자들보다 더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시행사의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들은 PF 대출 약정상 핵심 당사자임에도 그동안 리스크 관리나 그 대응 전략에서 다소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발언과 우리 대한경제신문은 지난해 12월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했던 웨비나에 이어 오늘은 시행사들의 시급한 현안인 PF 대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긴급 진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법무법인 발언의 부동산 PF 금융위기 대응팀 소속의 베테랑 변호사들은 시행사들의 입장에서 시공사와 대주대안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물론 작금의 경제 상황 하에서의 부동산 신탁 이슈와 그 대응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웨비나를 통해 많은 시행사들이 PF 대출 사업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과 관리 전략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법무부인 발언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박재필 변호사님의 인사말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발언 박재필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PF 시장의 혼란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또 금년부터는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 등이 겹쳐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발언은 부동산 PF 시장 혼란의 직접 당사자들이 겪는 걱정과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건설, 부동산, 금융거래, 실물거래 자문과 관련된 30여 명의 전문 변호사들로 부동산 PF 금융위기 대응팀을 구성하였고, 작년 12월에 시리즈 웨비나를 기획한 후에 첫 번째 시리즈로 시공사의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방안에 관하여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에는 앞서 대한경제 박승준 대표이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PF 대출 위기 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시행사의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 방안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첫 번째 웨비나 시리즈 이후 시행사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관한 웨비나 요청이 꾸준히 있었고 금년 초부터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여러 방면의 당사자들이 많은 고민이 있는 상태이며 금번 웨비나 이후에도 여러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후속 웨비나도 계획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PF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조금씩 리스크를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웨비나를 통하여 부동산 PF 위기 상황에서 시행사의 리스크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 제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 웨비나는 세션 1은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대응 전략, 세션 2는 시행사의 대주단에 대한 대응 전략, 세 번째 세션은 시행사의 부동산 신탁 관련 이슈 및 대응 방안, 네 번째 세션은 시행사와 대주단 투자 채권자의 상생 및 도산 절차의 유형성, 다섯 번째 세션은 총평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 발표는 제가 맡았고요. 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세션은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현재 부동산 PF 위기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동산 위기 상황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 상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이 부동산 PF 조달금리 상승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이제 PF를 회피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제 공사대금 조달에 어렵게 되고 시공사 및 하수급인들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분쟁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향이 높고요. 거기에 더해서 공사대금이 지연됨으로 따라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미분양 등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이제 부동산 PF를 상환할 만한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분양 계약 등 분양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 상황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사 대금 등에 대한 분쟁, 두 번째는 이로 인한 이제 공사 기간 지연 등에 관한 분쟁, 그다음 세 번째는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미분양 등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할인 분양 및 분양 광고, 그다음에 분양 계약 등 분양에 관한 분쟁 등이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사 대금 등에 관한 분쟁입니다. 부동산 PF를 통해서 PF 대출 금액 또는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이제 공사 대금을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따라서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공사 원가가 지속 상승하게 되고 시공사는 하도급 대금 등으로 지급을 해야 되나 지급받는 이제 공사 대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지급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PF 대출금 등으로는 이제 시행사는 지급 여력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공사 대금의 증액 및 지급 요청을 시행사에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F 계약,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불 계약을 이제 공사 도급 계약에다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양불 계약의 의미를 이해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분양을 받으면 분양받는 받은 사람들이 입금하는 수분양
그러니까 분양 수익금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분양불 계약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대법원에서는 이 분양불 계약에 같은 경우 계약 해석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지급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제기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분양불 계약에서 유의할 부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데요.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을 미지급했을 때는 그에 대한 지체에 대한 책임을 시행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불 계약이 체결됐다는 그 사정만으로는 시행사가 공사대금에 대한 지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계약의 해석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할 여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상반되는 판례기는 하지만 대법원 2014-67379 판결에서는 할인 분양에 따라 입금되는 분양 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사 대금에 대한 정산을 2013년 4월 내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 공사 대금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변제기로 해석한 여지가 있는 판결을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대금의 해석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이 달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공사 도급 계약, 그다음 PF 대출 약정, 재반 약정, 그다음에 계약의 진행 경과, 협의 과정 이런 것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들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F 대출금으로 공사 대금을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공사상 PF 대출금으로 공사 대금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결국 PF 대출금이 공사 대금을 전부 이제 지급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토지의 가치가 결국 LTV가 그 정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다소 있기 때문에 PF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일부 충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할 경우에 일반 부동산 PF 대출 약정의 기준에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 순위는 일반적으로는 대출 약정 체결 전에 정해진 공사대금은 먼저 필수 사업비로 지급하고, 두 번째로 그 외에 발생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의 대주들의 상환 이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라도 그러한 추가 공사대금이 시행사의 이익보다는 선순위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쟁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분양 수익금 재원으로는 PF 대출 원리금 상환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걸로 예상되는 경우, 결국 미분양 등으로 분양 수익금이 예상보다 부족해질 경우, 당초 예상됐던 분양률보다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하거나 그러한 그 분양률로 인해서 분양 수익금이 공사대금조차도 다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입금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관련해서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한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결국 시행사는 이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제 공사비를 관리할 방안들이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추가 공사 대금의 세부 내역을 분석해서 공사 대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이 부족하게 됐을 때 또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는 공사 대금을 검증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검증 방안을 통해서 이제 시공사와 적정한 수준에서 공사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 또 이제 협상 방안으로 추가될 부분들은 담보대출 및 유동화 방안 수립을 통해서 향후에라도 분양이 이후에라도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본건 이제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약정에 따라서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 인출에 대한 동의를 이제 시공사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시행사가 인출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시공사가 인출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시공사가 인출에 동의하지 않은 채 관리 계좌에서 자신의 공사 대금을 먼저 인출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 계좌의 잔고가 부족함에 따라서 가장 먼저 나가야 되는 선순위에 해약금 인출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행사는 시공사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그 해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결국 시공사 역시 원래 정해져 있던 PF 대출 약정이나 신탁 계약상의 지급 순위 이런 것들을 준수할 의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만일 그러한 그 순위들을 준수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제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시행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자 채권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를 인정한 판례이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공사 대금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그리고 특히 작년에 이제 계속 벌어졌던 이제 노조 파업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물동량 제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상들이 지금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PF 사업장에서는 시공사의 책임 준공 약정이 일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 지연 발생 시에는 책임 준공 등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대출 만기에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책임 준공 미이행 등으로 인해서 차주인 시행사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상실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는 그런 경우 시행권 상실 위험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공사기간 지연 발생 시 책임 준공으로 인한 영향은 차주인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통의 이해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차주인 시행사는 적극적으로 공기 지연 및 책임 준공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해서 이러한 공통의 위험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주들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기 지연으로 인한 지체 상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사 도급 계약 등에 따라서 시공사에 물을 수 있게 되고 지체 상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 공사 대금 등과 정산하는 등으로 시행사에서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법들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협상에서 좀 더 시공사의 우위적 입장에서 협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책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건 판례는 이제 지체 상금 등에 대한 약정 관련한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시행사는 이제 지체 상금과 그다음 공사 대금에 대해서 상계 등으로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지체 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도급인의 지체 상금 채권과 수급인의 공사 대금 채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서 소송상 상계의 항변이 제한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체 상금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송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 협상에서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득이 이제 소송상 가더라도 이제 상계로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송 진행 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분양을 이제 동반한 경우에는 공사 기간 지연 기간이 장기화되면 입주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분양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시행사의 지연 보상금 지급 채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시행사는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는 입주 예정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입주 예정일에 앞서서 위와 같이 입주 기간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보고 있는 판례입니다. 수분양자들에게 지원 손해금의 부담 없이 잔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입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이상 아파트를 건축하고 사용 승인을 마쳐 갑을 입주시킬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 기간을 정하여 통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이행의 제공으로 본 판례입니다. 다음으로 할인 분양인 분양 광고, 분양 계약 등에 관한 분양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민간 공사 도구 표준 계약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미분양 대책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의 경우에는 미분양 대책을 포함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률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 비율들 같은 경우가 미리 약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미분양 상황 등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그러한 약정들을 이제 미분양 상황에 대응한 약정들을 공사 도구 계약에다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아래와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행사는 할인 분양을 통한 분양 가능성, 그다음 미분양 담보 대출 가능성, 대물 변제 가능성 등을 미리 타진해서 대출 원리금 및 공사 대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거나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사 대금을 미지급했을 경우에는 유치권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대출 원리금 및 공사대금 상환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가 되면 공매처분 통매각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라도 시행사가 유동화 방안들을 고려해서 공사대금을 전부 완납하고 나머지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동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양 광고, 특히 이제 미분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소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분양 광고부터 해서 분양 계약 해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 광고는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된 후에 표시 광고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소송으로 묻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모델하우스 사진이나 목업 사진, 주변 인프라 건설 상황, 인허가 진행 경과, 분양 대행사 교육 등을 통해서 분양 광고로 인해 발생되는 소송에 대한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대행사, 특히 시공사가 선정한 분양 대행사에다가 대부분의 업무를 맡겨놓은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사는 미리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두는 것이 향후에 뭐 분양 광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분양 광고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과장 광고라고 판단할 내용인데요. 육군 부대의 주둔지가 있는 곳을 단순히 근린 공원이라고 표시한 사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분양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등에서 쉽게 과장 광고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응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지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취소까지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분양계약 분쟁은 할인 분양 시 정상계약을 통한 소분양자들에 대한 반환 청구나 중도금이나 잔금 부족에 따른 분양계약 해지, 할인 분양 등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지 청구 등 분쟁이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뭐 분양계약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러한 그 소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에 대비해서 위약금 조항을 활용해서 협의를 통한 해결을 하거나 이자 등 면제를 통한 협의 해결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세션으로 시행사의 대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김용우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행사의 대주단에 대한 대응 전략 부분을 맡은 발언의 김용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한익 상실 및 대주단의 대출 원리금 청구에 대한 대응 부분과 대주단의 근질권 실행에 대한 대응, 대주단의 우선수익권 등 권리 행사에 대한 대응, 그리고 대주단의 의결권 포괄 이행에 따른 경영권 관여 대응 부분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대주가 차주에게 브릿지 또는 본 PF 대출을 실행하고요. 그에 따른 이제 주식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주 회사에 대한 의결권 포괄임을 같이 받아두는 것이 많죠. 포괄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대주와 차주와 시공사 사이에서는 이제 공사 대급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대주는 시공사에게 신용 보강, 즉 책임 주공, 조건부, 채무 인수, 담보 보충 등의 신용 보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주와 신탁사 사이에 이제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 이제 대주에게 1순위 우선 수익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신용 보강한 시공사에게 2순위 우선 수익권 그리고 차주에게 수익권을 부여하는 이런 구도로 기본적인 구도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기한이익 상실 및 대주단의 대출 원리금 청구 대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해석 및 선언에 대해서는 세션 3에서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기한이익 상실이 선언됐다, 됐다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대주단이 시행사한테 대출 원리금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재기 등의 법정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뭐 통상의 경우 인지대가 10분의 1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소송 비용은 시행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급명령이 통하다면 소송 비용은 다소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율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상의 경우 이제 시행사에 대해서 제대로 송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시행사 대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시행사 주소지로 이제 송달을 보내지만 송달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뭐 주소 보정이나 이사 불명 등을 통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행사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송달을 하는 경우인데 그때는 공시 송달을 위해서 결국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 비용이 그대로 발생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행사 대표에 대한 연재 보증 시 보증인 보호법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행사 대표라든지 어떤 임원들은 이런 법상의 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482조의 2, 즉 요식성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한 번쯤은 확인해보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법 제428조의 2 보증의 방식을 보시면 1항에 보증은 그 기명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기명 날인은 타인이 할 수 있고 서명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해야 되시는 거죠.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서면으로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반드시 포함돼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명이 아닌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가명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유 씨가 자 본인의 이름인 뭐 이지은을 정자로 쓰지 않고 아이유로 쓴다든지 알아볼 수 없게 이지은이라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제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인정받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주단의 근질권 실행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근질권을 실행하는 장점은 기한이익 상실 시 차주 주식에 대한 질권 행사를 통해 차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차주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해서 사업부지 인허가 등 각종 계약 주체로서의 권리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그 시행사 측의 이제 외형을 그대로 떠가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요. 다만 이 시행사의 그 근질권을 실행하게 될 경우 이제 대주단이라든지 각종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이 자기 자본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BIS 비율 악화로 인한 당국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 그 이 주식을 실행해서 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특히 이제 PFV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망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질권 실행 대상으로는 연대보증인 및 차주의 발행 주식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통상은 대출을 하고 근데 근질권 설정 당시에 이제 주식 처분 승낙서, 양도증서 또는 의결권 포함 위임 증서를 교부하고 분양된 관리계좌에 대한 예금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차주 및 시공사의 장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개별 권리의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근질권 실행에 대해서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이제 주식의 적정 가치 평가 및 정산 의무가 위반인 경우로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및 그에 따른 시행령에 따른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식에 따라 주식 가치를 산정해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통상의 경우 이제 회계법을 통해서 이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그럼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에 어떤 대가 없이 또는 뭐 매우 저가 뭐 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를 평가해서 근질권을 실행하고 이제 그 근질권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유질약정 근거로 처분 정산의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허용된 여러 비상장 주식 가격 산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에 따라 처분 가격을 산정한 이상 설령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질약정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는 피담보 채무의 소멸 범위나 초과액의 반환 여부,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군 채권자와 처분 상대방 사이에서 채권자의 처분액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적정 가치 평가를 위반했다고 근질권 실행 자체를 무효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초과액에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인정된 케이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정산 의무 위반에 따른 초과액 반환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툴 수밖에 없는데요. 다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시된 예외적인 판례 예외적인 부분이나 이제 근질권 설정 계약에 따른 실행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질권 실행 자체가 무효로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근질권 실행의 방법 및 절차에 기한이 상실의 사유의 발생 시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해서 피담보채 이행기가 도래할 경우 C는 이제 대주단이겠죠. C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미 처분권을 가지고 그 처분의 방식을 시간 정해서 원고에게 별도로 통보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 처분권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처분권이라는 문턴은 C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C가 직접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대주단이 직접 근질권 실행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근질권 실행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분이라는 문헌의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사건 근질권의 실행 방법으로 C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까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케이스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근질권을 실행하게 되면 기존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 근질권 실행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견이 있고 다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 이제 이 기존의 경영권 다툼 분쟁으로 이제 비화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최근에 2017년도에 나온 이제 아주 유명한 대법원 전환합치 판결에 따라서 결국 이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그러니까 시행사 쪽이죠. 그 다음에 근질권 실행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게 된 대주단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었고 누구를 주주로 보고 판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판례의 내용을 보시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즉 형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의계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마치지 않고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주명부 기재를 마치지 않고서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주주명부의 기재 또는 명의계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됐던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이런 어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판례에 따라서 기존의 근질권을 실행한 대주단과 그다음에 기존의 경영진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 케이스에 따라서 그 최근에 이제 근질권 행사에 따른 주주권 행사 부정된 학우치 판례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근질권 실행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기존 주주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의 제기하여 인용된 경우 주주명부의 기재 또는 명의계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고등법원 판례에는요. 원고가 근질권 설정자에게 근질권 실행 통지를 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질권 실행 통지에서 원고와 주소와 피고의 주소가 같은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근지권 실행을 통지를 제대로 하였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점, 그 다음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권을 제시하면서 주주명부 명의계에서 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주주명부의 기재를 마치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주단 측에서는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기존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경우 종국적으로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경영진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뭐 등기라든지 아니면 주주명부 기재, 명의계서 등등의 이제 절차가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판을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 뭐 여러 가지 재판의 유형이죠. 뭐 명의계서 이행이라든지 주주권 확인, 총회결의 부존재 무효 취소, 또는 뭐 신주 발행 무효, 주주명부 열람 등 행사, 의결권 행사, 청약 가처분 등 뭐 다양한 분쟁 형식으로 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주단의 우선 수익권 등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주단 입장에서는 권리 공매 요청 또는 수익 예약 따른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세션 3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탁 종료, 즉 해지를 인한 대주단 또는 대위변제 시공사가 신탁사에 대한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의 신탁기간 종기는 우선수익권자 채권 소멸일까지긴 한데, 신탁계약에서 소멸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수탁자 또는 우선수익과 전원의 합의 또는 신탁사에게 해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권자가 단독 또는 직접 시행사를 대위해서 신탁계약의 중도해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에서는 신탁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사의 계약상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교부하기로 되어 있다고 약정한 이유로 대주단에게 대위변제한 시공사의 신탁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용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 케이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 시행사의 건축주 또는 사업 시행자로서의 실체적 권리가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에 이제 사업부지가 이전되게 되면 그의 부서에서 그 밖의 그 권리 등이 이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문이 가질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건축주 지위, 건축허가라는 건축주 지위를 보면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의 수반의 자유를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건축 허가의 효력은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에 수반화 이전한다라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 지위의 경우에는 건축 그 사업부 지위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함께 이전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 시행자라는 실체적인 권리의 변동이 수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 이제 건축주 외의 권리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양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탁사가 이제 사업부지 및 관광사업 명의, 건축주 명의를 관리한 경우 시행사의 신탁사에 대한 사업자 명의 및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하고 대위변제한 시공사의 신탁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차주가 부동산 매매 계약상의 권리를 대주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양도담보로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대주 또는 대위변제 후 대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받은 시공사가 매매 대금 반환 등등 뭐 청구를 청구가 가능하다는 예, 판례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매매 계약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 이제 양도담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느냐, 무효가 아니냐라는 이제 취지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주가 대주에게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재산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을 초과해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등기 담보법상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상의 정산 절차를 거쳤는지 등등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좀 특수한 경우에서 체육필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필수시설의 경우에는 이런 개별적인 권리관계가 함께 이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담보신탁을 근거로 공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매각 절차를 통해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의 승계를 위한 별도의 원인 없이 체육필수시설을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의 업자와 회원들 간의 사법적 약정을 포함하여 승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고, 예, 뒤에 보시는 전환합찰 판결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여기 체육시설법 제27조를 보시면
체육시설업자가 사망 또는 합병, 영업양수 등등의 권리로 이제 권리를 이전한 경우 그 권리에 이전 권리에 따른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제 2항에서는 그 이제 요 영업양수 뭐 합병 상수 뭐 이런 거에 준하는 절차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리고 이제 채권자 회생법에 따른 환가 그밖에 군세징수법 등에 따른 매각 압류자산 매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4호에서는 그밖에 제 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신탁 계약에 따른 이제 수익 우선 그 공매 절차 때는 이에 따른 수익 계약으로 이 계약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거, 그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에 준하는 절차를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 필수 시설에 관해서 담보 신탁 계약이 체결됐다가 그 계약에 정한 공개 입찰 방식 이제 매각 절차 또는 수익 계약으로 위 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 사항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업에 등록 및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가 판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 판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체육 필수 시설에 해당해야 되고 원래는 체육 필수 시설에 해당했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해서 체육 시설업에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또는 그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체육 시설에 영업 시설이 남지 않게 된 경우로서 그 경우에는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원에서 진행한 이제 최근 하급시 판례로는 다만 이제 공매 절차가 진행됨이 없이 담보 신탁상의 우선 수익 처분 특례 조항에 따른 일반적인 수위 절차에 따라서 처분되는 경우에는 이 재본 전환 비차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판례가 있는데 오늘 항소심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 체육시설법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리조트 또는 재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백화점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자 시행자로서의 지위가 양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단의 의결권 포괄 위임에 따른 의결권 행사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본 근지권 실행이나 우선수익권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즉 기한이익 상실 선언을 하지 않거나 근지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뭐 BIS 비율 약화로 인한 불이익 또는 뭐 신규 투자자 유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차주에 대한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포괄 위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주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 계약, 근지권 실행과 함께 차주의 주주로부터 의결권 포괄 의무를 미리 받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의 약식지가 등록지에 따른 경우에도 질권 성적자가 의결권이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근지권자에 대한 의결권 포괄 위임이 별도로 또 필요하고요.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주식의 소유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결국 근지권 행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별로 이제 실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단이 의결권 포괄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먼저 포괄임의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상법제에서는 주주는 대리권을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이제 위임할 수 있는 포괄임 그 주주권을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과연 개별적 구체적인 것에 한정한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도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포괄적 포괄임의 효력도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행사를 구체적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해서 위임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포괄적으로도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단의 의결권 포괄임에 따른 이사 선임 등 뭐 이사 해임이나 선임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사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시행사의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대주단에서 시행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해임하는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추후에 이제 직무정지 집행 가처분이나 이사주의 부존재 확인해소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런 의결권 포괄의 힘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의결권 포괄의 힘을 기본적으로 민법사 위임을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의결권 위임은 민법상 위임계약을 해당으로 피고는 민법 제689조에 따라서 이를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의결권 포괄 위임을 하셨다면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처음에 근지권 실행
또는 뭐 설정 당시 계약서에서 일괄권 위임 철회 금지 특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체 689조 등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계약서서를 보시고 이런 일괄권 위임 철회 금지 특약을 하셨는지 여부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세션으로 시행사의 부동산 신탁 관련 이슈 및 대응 방안에 관하여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션 3 시행사의 부동산 신탁 관련 이슈 및 대응 방안 발표를 맡은 바른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목차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신탁 설정 당시에 주의하여야 할 사회 신탁 관련 이슈와 그다음에 신탁이 거의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공매, 그다음에 신탁의 시작과 종료 사이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라든가 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쟁점으로 나누어서 세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 신탁 설정 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 신탁 이슈입니다. 신탁법 제8조를 보시면 사회 신탁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회 신탁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걸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채권자를 해하는 게 무엇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신탁 설정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어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뭐 예컨대 이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100이라고 했을 때 채무를 80만큼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100 이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100 아니면 한 50 정도를 처분을 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어떤 특정 채권자에게 뭐 대물 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은 이는 곧바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행위가 된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는 PF 대출 전에 저희 흔히 뭐 이야기하시는 뭐 에쿼티 투자라고 하는 후순위 대출이라던가 뭐 인허가 아니면은 지주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그 용역비는 보통 PF 대출금으로 나중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F 대출 전에. 근데 시행사는 사업 부지 외에 특별한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른 뭐 에쿼티 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채권자들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그 사업 부지를 PF 대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신탁회사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사회신탁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판례를 보시면은 사회 신탁이 인정되고 있는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곧 PF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본인이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채무 상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탁계약의 체결에 이르렀다는 점, 그 다음에 위탁자가 본인의 재산을 이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지만은 수익자가 됨으로써 수익권을 가지게 되고 이 수익권은 쉽게 처분을 할 수 없고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피해서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시키기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서 인가받아 신탁업을 영업을 하는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에 비추어 봐서 쉽게 이제 채무자가 무자력에 이른다, 사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회신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뭐 이런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봐서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신 이제 사회신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신탁회사나 수익자를 상대로 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자 상대로 한 신탁의 취소라든가 원상회복은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있은날로부터 5년의 기간입니다. 네, 신탁회사가 사회신탁에 해당하는지를 알았는지 여부는 채권자가 그 신탁을 취소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그 신탁이 사회신탁임을 알지 못했다면은 수익자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에 대해서도 사회신탁의 취소라던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뭐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수익자 개별적으로 이 사회신탁 인식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고요.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사회신탁의 청구는 시행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곧바로 수탁자라던가 아니면은 수익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게 신탁은 PF 대주단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시행사의 일반 채권자들, 특히 이제 에쿼티 채권자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채권자들이 사회 신탁을 이유로 수탁자나 그 다음에 수익자인 PF 대주단을 상대로 신탁의 취소라던가 수익권 취득 행위의 취소, 원상회복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 PF 대주의 기한이 상실이 되어 곧바로 채무 변제기에 도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대출 이전에 이제 일반 채권자들에게 대출을 위해서 이런 신탁이 설정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들은 PF 대출 채권자들에 비해서 후순위로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가급적이야 뭔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도 이제 후순위라는 점을 계약서에 기재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탁 부동산의 공매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탁 계약에서는 PF 대출 기한의 상실이라던가 뭐 위탁자에 대해서 부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우선 수익자 요청에 따라서 수탁자가 사업 부지를 포함한 신탁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일반적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뭐 예시 같은 거 보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탁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들이요. 근데 이제 신탁 부동산에 관해서 공매 절차가 개시가 돼서 신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고 낙찰되고 이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은 이제 시행사는 더 이상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공매 중지 가처분을 들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신탁 부동산의 공매가 진행됐을 때 이제 공매를 막기 위해서 신탁 회사를 상대로 공매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매 중지 가처분은 주로 신탁 회사는 공매 절차를 중단하라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입찰 절차까지 전부 다 진행이 돼서 낙찰자가 정해졌다거나 뭐 계약금 지급까지 되고 뭐 계약 체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은 신탁회사에 대해서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매매계약 체결 금지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공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자체가 발생했다거나 곧 공매가 이루어질 것 같다거나 하면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로 공매 절차가 진행된 후에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에게 이제 피보전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 채권이라 함은 위탁자가 보전해야 하는 채권을 말하는데 주로 신탁 계약서에 장래에 이제 신탁 계약이 종료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받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보전 채권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의 필요성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 즉 수탁자가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수탁자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탁계약상 정한 공매 개시 절차가 발생하였는지, 그 다음에 공매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나누어서 다투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공매를 진행할 자격이 있는지, 즉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와도 관련이 되는데, 그 공매는 신탁계약에 근거해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이 해지, 해제되거나 혹은 종료되어서 수탁자가 더 이상 신탁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때, 그러니까 수탁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공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에 해지 해제 또는 종료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시행사께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탁계약의 해지라던가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는 잘 없고 실제로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PF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PF대출 기한이익 상실을 공매 개시 사유로 정하고 있고, 위탁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면은 이제 우선 수익자 요청에 따라서 공매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공매 개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PF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매 절차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행사 즉 차주가 기한이익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크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당연 기한이익 상실 사유와 선택적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채권자의 청구를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이 돼서 이행기가 도래한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그 다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서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어느 것이 이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당연기한이익 상실 사유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이러한 당연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대주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예컨대 대출 원리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던가 차주에게 부도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는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즉 선택적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대주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주가 차주에게 대주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차주에게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선택적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인출 선행 조건이라던가 인출 후행 조건의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위반, 진술 보장사항의 허위사항 판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공매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그는 공매 참가 조건, 입찰 방법, 입찰 절차, 그다음 매수인 결정 방법, 매매 계약 체결 방법, 대금 납부 방법,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다 구체적으로 공매 공고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매 공고에 따라서 수탁자는 공매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만약 수탁자가 공매 공고와 다르게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은 이는 그 공매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됩니다. 예컨대 최고 가격 입찰자가 아닌 자를 매수인으로 선정을 했다거나, 공매가 유찰한 경우에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공매가 유찰되지 않았음에도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셔가지고 공매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그 공매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은 공매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공매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탁자의 그 선관주의 의무라던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이제 위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기타 청구권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법상 수탁자는 뭐 성관조의 의무라던가 충실 의무라던가 여러 가지 종류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라던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독특하게 수탁자에게 선관 의무의 일종으로 위탁자에 대해서 조언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대법원 판례는 수탁자가 민법상 수임인과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수탁자가 원칙적으로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사무처리를 해야 하지만은 그 지시에 따라서 신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신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위탁자에게 불이익할 때는 그러한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고 위탁자가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을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판시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서 위탁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위탁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하지 않고 위탁자가 이런 바뀐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다면은 이는 수탁자의 과실과 함께 고려해서 수탁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잔여재산 분배, 그 다음에 이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탁자가 선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은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인정한 사안입니다. 뭐 특정 금전 신탁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나 이 취지 자체는 일반적인 부동산 신탁에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나머지 잔여 재산은 귀속 권리자, 뭐 보통 위탁자가 되겠죠. 위탁자에게 이전이 돼야 되고 이러한 이 이전이 될 때까지 수탁자는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은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다만 이제 이 실제적인 사안에서는 위에 수탁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위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인정이 되진 않았는데 그 판시 취지를 봤을 때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된다면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동산 신탁으로 갔을 때는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남은 이제 정산 과정에서라던가 아니면은 공매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공매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본인의 선관 의무를 위반했다면은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충분히 준용하여서 인정이 될 수 있는 판례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선관 의무나 이런 충실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든가 보수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이런 감액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수탁자가 선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제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의 손실 규모라던가 발생 경위,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수탁자의 보수 청구권을 한 30% 정도 감액을 인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신탁 비용이 지출이 되고 이를 위탁자가 부담을 했다면은 이런 비용은 신탁 비용의 지출 뭐 정당한 지출이 아니다라고 해서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해서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션 3 시행사의 부동산 신탁 관련 이슈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션으로 시행사와 대주단 투자 채권자의 상생 및 도산 절차의 유용성에 관하여 조동현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네 번째 세션의 담당자로서 대주단 투자 채권자의 채권 보전 활동으로서의
도산 절차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 개의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 PF 대출 구조와 채권자들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구조는 크게 시행사와 대주단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시행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개발 사업의 주체이기도 하고 PF 대출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는 주채무자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부지의 매입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의 사업 전반을 진행하는 담당자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시행사에 대해서 채권자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시행사에게 초기 토지 매입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요. 본 PF를 조달하는 금융기관이 있겠고 시행사에게 또한 브릿지 론을 조달하는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에게 운전 자금을 대여해주는 대여 채권자 내지는 투자 채권자들도 존재합니다. 본법인 발행과 같이 법률 용역 자문을 해주는 자문사도 있을 수 있고 회계법인, 건축사 사무소 등이 상거래 채권자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사에 대한 채권자들에 대해서 채권 보전 조치로서의 토산 절차가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만일에 채무자인 시행사가 시행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경우라면 모르지만 시행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거나 특히 시행사의 대표가 시행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부실 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로부터 시행사에 취해질 수 있는 조치로서 도산 절차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행사로서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행사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아예 시행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것이 파산 신청일 텐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자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때는 그 채권의 존재 외에도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할 수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 파산의 원인 사실로는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초과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급불능과 관련해서는 재산 외에 기타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재정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유념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시행사의 어떤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에서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채무자 시행사에 대해서 파산 신청이 제기됐을 때 만일에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진다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는 파산 관제인에게 채무자 시행사의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이 이관됩니다. 여기서 만일에 시행사가 사업 부지에 대한 인허가권 등을 시행사 명의로 해두지 않고 제3자 이름으로 해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의 경우에도 채권자와 사위의 협상 내지는 인허가권의 매각과 관련해서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시행사로서는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채권자가 시행사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즉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행사에서는 어떤 실익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불리한 부분이라고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회생 개시 신청 사유로서 지급불능 외에도 채무초과의
염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 신청과 달리 회생 절차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조항에서 염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 원인 사실이 반드시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로서는 채권자 측의 폭넓은 회생 신청에 대해서 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채무자인 시행사가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시행사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또는 주주 지분권자는 시행사에 대해서 회생 신청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4조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채무자 주식회사 시행사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라면 시행사에 대해서 시행사의 동의 없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한 명의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가 시행사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러 채권자의 채권액 또는 주주지분권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서 시행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동으로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할 때에도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주주지분권자의 지분율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행사로서는 채권자의 채권 일부를 상환하든지 아니면 지분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회생 신청을 방어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사가 회생 신청 절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인 시행사로서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제 74조 제4항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회생 절차에서 회사의 전속적 권한을 가지는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행사의 대표자는 채권자로부터 회생 신청을 당하더라도 시행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법률상 정하고 있기로는 그와 같은 시행사의 대표자가 시행사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또는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법률자문사와 깊이 있는 상담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생 절차에서 시행사가 과연 채권자와 사이의 어떤 협상이나 대화의 창구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생 절차를 통해서 협상 테이블로서 회생 절차를 시행사와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채무자 또는 시행사가 회생법원의 회생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라도 채무자와 채권자단 간에는 법률상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ARS 절차를 통해서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될 경우 협의에 성공할 경우에는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신속한 회생 종결을 하고 법정관리기업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ARS 기간 동안에 어떤 활용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IP 파이낸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당한 시행사로서는
대표자 신문 기일에 대비해서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나 계속 기업 가치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생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할지 아니면 판단하기 위해서 개시 결정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 기업 가치에 대한 조사위원회 적절한 소명을 시행사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고 또는 임의적인 파산 절차로 시행사가 돌입되는 돌발적인 상황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본 사업 수익성을 최대한 피력하고 본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다면 이 ARS를 통해서 그와 같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시행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일에 사업 부지에 대한 또는 시행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이 시행사에 있지 않고 제3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권을 매각하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인 시행사가 보유하지 않은 사업 인허가권을 채권자단은 사업 시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제3자가 보유한 인허가권을 매입하거나 적절한 이런 매각 절차에 채무자인 시행사가 중재를 하는 데 관여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빠져있는 사업장으로부터 시행사가 안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생 절차가 신청이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PF 사업들이 다수 부실화됐을 때 그 충격이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인 시행사는 채권자단과 사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부실화된 사업장이 예컨대 브릿지론 실행 단계라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토지 등을 LH가 운영하는 토지은행 사업을 통해서 시행 주체로부터 신속히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본 PF가 이미 실행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시행 주체가 부실화되어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라면 LH나 지역개발공사,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사업을 인계하고 대체 시행을 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캠코를 통해서 시행 또는 시공권과 토지를 신속하게 매각하는 협상을 다양하게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시행사에서는 추진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세션으로 김병일 변호사님께서 총평 및 질의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발훈의 부동산 PF 금융위기 대응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일 변호사입니다. 저희 발훈의 부동산 PF 금융위기 대응팀에서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PF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12월 7일 PF 대출 사업장의 시공사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1차 웨비나를 진행하였고요. 오늘은 그 시리즈 두 번째로 PF 대출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히 복습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복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현수 변호사님이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에 대한 시행사의 대응 전략, 공사기간 지연에 관한 분쟁의 대응 전략, 할인 분양 등 분양과 관련한 분쟁에서 시행사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용우 변호사님이 시행사의 대주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 원리금 청구에
대한 시행사의 대응 전략, 그리고 대주단의 근질권 실행에 대한 대응 전략, 대주단의 우선수익권 등에 기한 권리 행사에 대한 대응 전략, 대주단의 의결권 포괄 위임에 따른 경영권 관여 시 시행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고요.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소연 변호사님이 시행사의 부동산 신탁 관련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부동산 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사회 신탁 이슈,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했다는 신탁 부동산의 공매, 수탁자의 선관 의무 등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조동현 변호사님이 시행사와 대주단, 투자 채권자의 상생 전략 및 도산 절차의 유용성을 주제로 대주단 투자 채권자의 채권 보전 활동으로서 도산 절차의 의미, 회생 절차를 중심으로 한 시행사의 시행사업 계속 방안, 협상 테이블로서의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ARS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웨비나에서 발표한 이슈와 내용들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1차 웨비나에서 다루었던 주제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쟁점과 사례를 소개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다루어진 주제와 이슈들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들이어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 제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적절히 편집된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가 신청을 하시면서 몇몇 분들께서 사전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질문 중에 한 4개 정도를 뽑아서 제가 구두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으로 대출 약정상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자 공사 도급 계약상의 2차 시공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대출을 변제하는 경우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발생시킨 2차 시공자가 변제자 대위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사업 시행권 부연해서 시행사가 미리 제공한 주식 양도증서 등 이용을 행사할 수 있나요? 요거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 시 약정,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서 이제 대위 변제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구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대주단을 대위해서 시행사에게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적인 판례의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웨비나의 두 번째 세션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만 대주단을 대위해서 시공사가 행사하려는 권리가 사업 시행권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권이 시행사가 보유하는 포괄적인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이라서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또는 건축주 명의 변경 이라는 그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그 포괄적이고 실체적인 권리의 변동을 바로 수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의 이전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오늘 세션 2 부분에서 김용우 변호사님이 발표를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PF 시장이 언제쯤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 저 이 질문을 받고 많이 당황하고 또 한편으로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PF 시장은 사업성과 금융비용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금리가 하향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을 변곡점으로 해서 그 이후 하향 안정세를 지나면서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급 공사 체결 후 공사 진행 중에 시공사가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인상을 요구로 공사 중단되어 공기 지연이 발생되었고 그 결과 금융비용 증가, 입주자 지체 보상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이런 질문들 때문에 오늘 웨비나가 기획이 되었고요. 오늘 웨비나의 세션 1에서 우현수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으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재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PF 대출의 법률적 이슈 사항으로 무엇이 있나요?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 인상은 경제적 이슈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자체가 PF 대출에 따른 여러 당사자들 간의 법률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간접적인 영향 또는 후속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은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서 사업성이나 금융 조달 비용, 분양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에 따라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행사는 기한익 상실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고 공사대금 증액 요구 뿐만 아니라 공매 사업장의 증가, 공사기간 지연, 분양수익금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분쟁 발생의 요인이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PF 사업장에 전반적인 어떤 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기 사전 질문 주신 Q&A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여 장시간 발표를 경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를 담당해 주신 변호사님들께도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웨비나에서 다루어진 PF 대출 사업장의 시행사 리스크 관리 전략이 참석자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웨비나에 이어서 PF 대출 사업장의 대주단 리스크 관리 전략 그리고 PF 대출 사업장의 신탁사 리스크 관리 전략 등 시리즈 웨비나를 계속하여 준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PF 대출 사업장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자문 또는 소송권이 있으실 경우에 준비된 저희 법무법인 바른에 부동산 PF 금융위기 대응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2차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